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. 여보, 어머니. 왜? 무슨 일 있어 또? 도영이 가출한 것 같아. 뭐? 뭐야? 뭐? 좀 전에 시장 갔다 왔는데 도영이 옷가방이랑 물건들이 다 사라졌어요. 안 받아. 아, 내가 수도 없이 걸어봤는데 어쩌지? 아니 이거 내 전화도 안 받는데. 아유 이러지. 아, 대체 어딜 간 거야 우리 상솜. 뻔하죠 뭐. 또 그 둘인지 뭔지한테 갔겠지. 아무래도 안 되겠어. 내가 당장 쫓아가서 이거. 아 참 정말 가만 좀 있어 당신은. 제발 낄 때 안 낄 때 좀 알라고. 일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그래. 뭐? 나 때문에 도영이가 가출했다는 거야 지금? 그럼 아니야. 가만 있어봐. 어머니 저 좀 나갔다 올게. 이거 저 가방에. 아니 진짜 이거 가만 있어. 아이고 장차 일을 어찌 알고. 내가 동네 북이지 북. 두리 씨, 나 멀리 떠나요. 같은 서울 하늘에 살면 자꾸만 두리 씨 찾아올 것 같아서.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.